제가 하도 숨이 막혀가지고 어제 급하게 하이마트를 가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샀습니다. 인터넷에 뭐 위니아 아니면 LG 퓨리큐어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하이마트에서 이 쿠쿠 제품을 코어에서는 밥솥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공기청정기도 만들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밥솥도 잘 만드니까 공기청정기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 전에 설명서를 보면은 이 제품이 비슷한 제품이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12X20FH 모델인데 종류에 따라서는 이쪽이 아니죠? 반대쪽에 이쪽에 이제 좀 물통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서 가습기가 변형되는 제품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근데 저는 좀 급하게 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사서 그냥 공기청정기예요. 기능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. 이 위에서 공기청정된 바람이 나오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은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네? 당겨서 분리가 가능하고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 이걸 다 떼버렸어요. 여기에 외부 필터 내부에 이제 뭐 미세먼지 필터나 냄새 필터가 있는데 그 비닐은 다 떼고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. 저는 이미 다 뗀 상태고요. 그 필터는 보통 1년 정도 쓴다고 해요. 근데 이 겉에 외부에 있는 요거는 뭐 큰 먼지나 이런 거를 걸러주는 필터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청소를 해주면 된다 합니다. 기능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됐어요. 그냥 운전 하면 틀어지는데 보통은 거기 그 직원이 해주는 말로는 그냥 이렇게 자동을 놓고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자동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센서로 감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 이제 이 바람 세기를 뭐 강하게 한다든지 약하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 그 정화 수준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. 청정 표시를 눌러주면 미세먼지가 지금 파란색은 그래도 양호하다는 뜻이에요. 우리 집이 개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해서 놀랐습니다. 센서가 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깨끗한 거 보시면 자동 룸케어 이거는 단계별로 이게 저희 집은 한 10평 정도가 되는데 이 제품이 13평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룸케어를 해놓으면 이 바람 세기가 뭐 1에서 3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좀 순환시키는 기능인 것 같고 황사 버튼을 하면 바람이 굉장히 세집니다. 유아, 취침, 반복, 자동. 저는 항상 자동으로 놓고 사용할 계획이고요. 그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 터브 운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하면 5단까지 해서 바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이 터브로 놓으면 잠을 못 자요. 잠 안 올 것 같아요. 시끄러워서.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측정하게끔.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목이 아파서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아파가지고 이걸 산 건데 우리 집안에 이제 공기가 꽤나 쾌적했다는 것. 그러면 이제 저 밖에 돌아다니면서 목감기가 갈려온 것 같습니다. 일단 구매는 전 하이마트에서 1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인터넷 가격은 좀 17만원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가서 보고서 급한 대로 산 거니까 그 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좀 몇 번 만졌더니 미세먼지가 2로 올라갔어요. 오늘 외부 거의 뭐 미세먼지 거의 농도가 거의 100을 막 넘나들고 있어요. 지금 막 오늘 엄청나다고 하는데 드디어 집에 이제 2가 들어왔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얘가 미세먼지를 감지를 하고 좀 더 세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. 여러분들도 공기청정기 하나 사서 목 건강 챙기시고 미세먼지 많이 먹으면은 뇌 신경에 그 뭐시기 뭐가 쌓여가지고 아무튼 치매도 오고 별로 안 좋대요. 이리 병 잡시다.